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알토란 뉴스 아나운서 정민혁입니다. 16일 오후 3시 29분쯤 경비행기가 전북 완주군 동상면 동상저수지 부근 야산으로 추락해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와 탑승자 등 두 명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체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이 비행기는 충남 공주에서 이륙해 다시 공주로 돌아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비행 목적과 추락 원인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인해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00만 가구 가까이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이재민 수십만 명이 발생하면서 침수된 주택가를 떠나는 대피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돼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16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제주에서 집단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 가운데 일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서 또다시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양측은 인근을 행진하면서 잠시 날카로운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기 중인 예멘인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다음 달쯤 나올 예정입니다.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5억 5천만 원을 챙긴 성형외과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한 개당 2,908원에 불과한 앰플 주사액을 무려 50만 원씩 받고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30년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75년부터 13년 동안 자행된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이 당시 부산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했다며 늦었지만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나 잡아다가 힘든 일 시키고 때리고 학대 감금해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사진 출처는 전북도 소방본부, YTN, MBC, TV조선, SBS 캡처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알토란 뉴스 아나운서 정민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